아와이쇼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잉 아우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좀 약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 레벨 135 진행해봅시다. 가장 적은 수의 버튼으로 물을 받아보세요. 물을 받으려면은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쭉 올라가서 따라라라따따라라따따 오케이, 여기 지나가고요.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 뚫고 여기 뚫으면 뭐야? 여기 열면 뭐야? 이건 진짜 봐야겠는데? 에? 이거밖에 안 돼요? 두 개만 열면 된다고? 여기랑 여기? 아니 설마 이게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막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136! 양떼 속에 늑대를 찾아보세요. 늑대야 어딨니? 자, 고기로 유인해볼게요. 야 인마, 검문 검색 들어갑니다. 1번 양! 고기 좋아하지? 너 인마, 너 고기 반드시 좋아할 거야. 내 눈은 못 속여. 지금 고기 냄새 맡고 지금 움찔움찔 거리는 놈! 자, 상태에서 뺏겨지면은 드러냈다. 자, 또 애기네요. 이번에는 애기를 깨워야 되는 건데 보자. 낮잠 시간이 끝났어요. 아이를 깨워 불을 먹일 시간이에요. 짜레레레레레링. 시간이 돌리는 게 좀 수상하다. 어? 일어났다. 자,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거였군요. 자, 바람개비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건전지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건전지를 무조건 저 빨간데 그 끊어진 데에다가 연결을 해줘야지 전기가 연결이 돼서 바람개비가 자동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에잇! 휴대폰을 빠르게 흔들어 보세요. 낚시였어? 아, 그러면은 이 전기도 페이크였나 보네. 아, 흔들어봐. 바람개비 돌아가려면 쓱쓱. 아니 원래 이렇게 막 마구마구 흔들어 댔기라던데. 와, 야씨, 138은 조금 빡셌다. 이거 방법을 알아도 틀을 봐도 좀 헷갈리네요. 하트 모양을 찾으세요. 하트 모양, 하트, 하트. 이건 뭐 쉽네.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이 몇 시냐? 09시 00 21시 밤 9시 쓰잖아.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설마? 이거 실제 시간을 말하는 건가 보네. 와, 이걸 낚시를 해? 지금 몇 시냐고요?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 2시에 3분입니다. 레전드. 그래요, 지금 몇 시냐고 물었잖아요. 아, 이거 고정관념을 끼니까 내가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습니다. 절대 돌을 들어올리면 안 돼요. 뒤에 무서운 게 있어요. 들어올리려고 하면 들어올리고 싶잖아요. 들어올리면 안 된다. 그럼 내려. 내려도 안 되고 들어올려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힌트 오픈! 돌을 들어올리려면 여러 손가락이 필요하겠죠? 여러 개? 오 마이 갓. 아, 저거 무서운 거 맞아요? 그런 말 있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찾으세요. 이거는 리얼 수학 문제인 것 같은데. 1, 2, 3, 4, 5 다섯 개. 히히. 아, 1, 2, 3, 4, 5, 6, 7, 7개. 나이스. 고양이가 낚시를 하고 있네요. 고양이 낚시. 자, 낚시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지렁이 한 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반응이 없거든요. 야, show me the hint. 바늘을 꺼내서요, 지렁이를 바늘에 걸고. 이것도 휘둘러야 돼? 자, 흔들어. 바늘이 나왔죠? 요 상태에서 흔들어. 흔들어서 바로 나 지렁이 껴주고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흔들면, 네, 이렇게 나오죠. 패드 자체를 흔들면 제가 연결이 끊겨가지고 흔드는 파트는 이렇게 넘겨야겠네요. 자, 조이가 잃어버린 스케이트화를 찾아주세요. 보자 보자, 스케이트화가 어디 있나요? 됐다. 각이다. 여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이 들어가려면 여기다가 입구로 대면은. 조이는 올해 16살이에요 어서 선물을 찾아보세요. 자, 16살 생일이니까요. 1615? 뭔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이 박스도 수상하고 말이죠. 오늘이 생일이면은
0816 2019 0816 1616. 아, 생년월일 적는 건가? 잠깐만, 16살이면요 2004년생인 것 같아요. 04 0816.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미국식 나이인 건가? 아, 잠깐만,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19년 8월 올해 16살. 잠깐만, 2003 0816인가? 자, 레벨 146 마크를 도와 밀스이를 탈출하세요. 일단은 불을 끄고 도망쳐. 나갈게요. 147 돼지 저장. 돼지 저장?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것저것 옮겨봐도 안 되거든요. 얘도 안 되고. 그렇다면 show me the hint. 몬스터를 흔들어서 원숭이 머리에 댄다. 골드 후프 스틱? 오, 손오공으로 변신. 이건 뭐 여의봉이요? 호자! 대응하는 물체를 찾아보세요. 이거 숨은 그림 찾기인데 여기도 있고. 색깔이 없으니까 좀 약간 헷갈린다. 보자, 여기 있다. 그리고 이건가? 아닌데.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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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눌러다 보면 나오겠지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This is pizza. 그렇지. 과일을 따주세요. 나무를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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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배라는 얘기 아니야? Nope. 네가 직접 올라가봐. 나무에 줄을 매달아서. 줄을 매달았고. 아, 계단 만드는 건가 보구나. 아하, I got it, got it. 짝짝짝. 그렇지.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드세요. 숫자 문제네요 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조합이 안 되거든요. 숫자 갖고 또 장난친 것 같은데. 잠깐만 돌려봐. 와! 이런 낚시를, 개낚시를 봤나? 잠깐만, 그러면은 조합이 되는 게 있나? 아, 6이랑 11. 그렇지! 아, 한시도 이건 뭐 방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탁구공을 찾으세요. 이건 진짜 피지컬 게임인 것 같은데? 자, 두 번.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10배? 10배요? 아니, 이거 사실상 깨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에라이? 오 마이 갓. 에라이. 아니, 이거 클릭할 때마다 그냥 바뀐다 계속. 아, 이거 뭔가 왠지 도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그렇지! 낚시였어, 결국에는. 이거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속도 다시 돌렸습니다. 또잉 또잉. 편안합니다. 일로 와요. 자, 어느 걸 포기할까요? 아, 둘 다 먹으면 안 돼요? 둘 다 먹으면 되지. 아니, 저는 반반충입니다. 네? 둘 다 먹어야 돼. 자, 할머니는 아들이 7명 있는데요, 아들마다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총 몇 명의 아이가 있을까요? 14명 아니요? 할머니가 아들이 7명 있습니다. 아들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근데 그 아들마다 여동생이 한 명씩 있대요. 아들마다 여동생? 아들마다 여동생. 아, 아들마다 여동생이 있으니까. 잠깐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얘도 한 명, 얘도 한 명, 각자 한 명씩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덟 명? 아, 오케이 오케이. 도둑을 어떻게 잡을까요? 자, 바나나로 잡아뜨리고 함정을 설치하는 거야. 그냥 직접 잡으면 안 돼요?
아우, oh, this is my hint. 나무 근처에 삽을 찾아서 앞에서 구멍을 파고 건초로 덮으세요. 아, 삽을 숨겨놨었구나. 삽으로 파서 건초 더미를 덮고 함정 일로 와. 바이바이. 자, 오늘 기사 브라이. 자, 계란을 빨리 구해주세요. 아, 나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잠깐만, 계란을 빨리. 야야야, 찾고 있을게, 찾고 있을게. 야야야야야, 찾고 있어, 찾아. 안 돼! 계란 막 깨진다. 계란아, 네 무게 맞는 걸 들어야지. 마, 이거 바로 계란 후라이 돼버리네. 잠깐만, 이거 바벨을 두 개를 들어도 안 됩니까? 계란을 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나와봐. 나와. 얍. 이. 얍. 어우, 됐다. 아, 계란 구출 성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아웃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골 때리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